지난 27일 밤 강원도 횡성에서 멧돼지 포획에 나선 엽사가 동료가 쏜 총에 맞아 다쳤습니다. 이런 사고가 반복돼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포상금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밭 곳곳에 작물이 뽑히고 흙이 파헤쳐졌습니다. 밤사이 멧돼지가 출몰한 흔적입니다. 고구마 심은데 이렇게 망을 앉혀놓으면은요, 들어가서 그냥 전수 파먹어요. 멧돼지가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연락을 해요. 그럼 포수가 나온다고. 그런데 현장에 출동했던 엽사가 동료가 쏜 총에 맞아 다리를 다쳤습니다. 횡성에서는 지난 7월에도 비슷한 오인 사격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는 경기 연천군에서도 멧돼지를 쫓던 엽사 한 명이 일행 중한 명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엽사 한 명이 숨진 연천 사고 현장입니다. 도로가인데다가 멀지 않은 곳엔 사람이 살고 있는 민가도 보이는데요. 오인 사격 사고가 잇따르면서 근처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밤에는 좀 다니기가 좀 불안하지. 그리고 컴컴한 데는 안 다니는 게 좋지. 농가에 내려와서 다 피해주고 그러면 밤에 돌게끔 돼 있기 때문에. 또 총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아마 그 사건을 바로 떠올릴 것 같은 느낌 그런 거죠. 이렇게 멧돼지를 잡으려다 사람을 쏘는 사고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멧돼지 같은 야행성 유해 조수 포획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안전을 위해 경험과 숙련도를 고려해 허가를 내주는 등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포상금 제도를 손보는 게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멧돼지를 잡으면 포상금이 지급되는데 안전을 신경 쓰기보다 무리한 포획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가 총을 지금 갖고 가는 건지 아닌지 방심 깜빡.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한 마리에 뭐 20만 원부터 지금 뭐 50만 원까지 주다 보니까 욕심 때문에 돈이 먼저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죠. 하지만 환경부는 엽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만큼 수렵 면허 취득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등 다른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